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다. 2019 스팅어. 5G 하면 뭐가 중요하지? 5G는 압도적인 속도죠. 일단 뛰어. 그냥 뛰어. 에라 씨. 느려요, 느려. 더 빨리 5G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속도는 택도 없어. 더 빨리 뛰어야지. 근데 안정성은 언제 배워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 끊기지 않고 계속 뛰는 게 그게 안정성이다. 뛰자. 안정성을 위해서. 뛰어. 속도, 안정성, 보안까지. 5G의 모든 것. 5G X. 이렇게 쉬고 그러면 안 돼. 끊임없이 계속 뛰어야 얘기도 안 끝났는데. SK텔레콤. 자, 2018 피파 월드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선수들이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상대편이 너무 강해서 바로 그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2002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 지금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시각 전국 모든 지역에 공습 경보와 경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공습경보와 경기경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방송은 대한민국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로부터 수신되었습니다. 오후 9시 31분 대한민국 군당국은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다수 착탄한 것을 확인했고 대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지금 즉시 군경, 민방위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인근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지금 즉시 인근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다음에 물품을 준비한 후에 군경, 민방위 대원을 지시에 따라서 대피 또는 자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식량, 담요, 건전지 또는 자체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AM/FM 라디오, 여분의 건전지 또는 배터리, 비상약품, 손장 등, 여벌의 옷, 테이프, 락스 등입니다. 대피 시에는 차량의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도로는 군사작전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장애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하차나 통신망은 군사작전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대피 또는 대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재난정보를 수신하여 주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백화하지도 마십시오. 물품의 사재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할 경우 군당국에 의해 즉각 자살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조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에 병영을 선포했습니다. 원활한 군사작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당국의 지시를 따라주시고 최대한으로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 방송은 계속해서 반복 방송될 것이며 새로운 정보는 매주 시간마다 새로 갱신될 것입니다. 현재 시각 군 당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에 대해 경계경보를 공습경보로 격상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 즉시 군경, 민방위 대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당국은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시에 침투한 북한군 병력을 완전히 군경과 민방위 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경우 돌아가 추후 지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반격을 가했으며 우리 군은 개성 인근까지 진격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은 후 지하 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노변 대피나 뒷골목 대피 등은 대단히 위험하오니 민방위 대장, 훈련 지도 요원, 교통 경찰관은 모든 국민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긴급.